옛부터 여기는 모든 것이 잘 될 만한 곳으로 불렸습니다. 푸른 기운으로 인류를 일깨운 차의 성지기도 하죠. 천년 세월과 찰나. 구도의 집이 품은 선사의 발자취를 봅니다. 석굴암에서 실크로드까지 동과 서가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찾아 떠났던 긴 여정이 이제 땅끝 두륜산으로 이어집니다.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. 천년고찰 대흥사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요?